여러분 안녕하세요. 채식 테이너 김승훈이요. 오늘은 제가 당이 좀 필요해서 맥도날드 맥플러리를 주문을 했는데 오늘의 맥플러리는 좀 특이해요. 바로 이번에 새롭게 나온 썰티드 캐러멜 맥플러리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섞어서 나왔는데요. 보통 맥플러리 섞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옆에 이제 캐러멜 토핑이 섞여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섞어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솔티드 캐러멜 와플 콘을 먹어봤을 때 껍데기만 캐러멜이고 그 속은 그냥 일반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콘이어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조금 뭔가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 맥플러리는 한번 어떤지 한번 보겠어요. 뭔가 그 바삭바삭 씹히는 맛은 나요. 바삭바삭 씹히는데 이게 그 솔티드 캐러멜을 갈아서 넣은 것 같아요. 맥플러리 드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갈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은은하게 씹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빨아서 먹으면 맛이 안 느껴지고 좀 씹어서 드셔야 돼요. 좀 당이 필요한데 와플콘하고 맥플러리의 차이는 와플콘은 이제 겉 코팅만 캐러멜로 돼 있어가지고 겉핥기였다면 이 맥플러리는 좀 요 알맹이까지 좀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게 천원 차이가 이렇게 크네. 네, 여기 보면 오레오 쿠키도 갈려 있고 뭐 캐러멜도 뭐 갈려 있고 뭐 고소해 보이는 것도 뭐 그 갈려 있어요. 솔티드 캐러멜 와플콘은 1,500원에다가 겉 코팅만 캐러멜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먹었을 때는 지난번 제 동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한번 뜯어 먹으면 흘러나오는 거 빨아먹기 정신 없었잖아요. 근데 이 맥플러리는 그 흘러내릴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 받쳐서 먹을 수 있어가지고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그 손이 좀 더러워질 염려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여기 뭐 묻을 수 있으면 그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굳이 이 단짠단짠의 맛을 이 솔티드 캐러멜 와플콘하고 솔티드 캐러멜 맥플러리 둘 중에 하나로 고르라고 하면 저는 1,000원이 비싸기는 하지만 네 저는 1,000원이 비싸기는 하지만 이 맥플러리로 먹을 것 같아요. 좀 더 급하지 않게 즐길 수 있고 또 콘처럼 겉핥기만 아니라 그냥 좀 안에까지 좀 먹어보고 싶어서 사람이 뭐 겉만 핥고 끝나요? 속에도 핥아야지. 자 그러면 저는 다음 브이로그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